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의 모양 좋은 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녘이 온통 가을이네요. 이미 추수를 끝낸 논도 보이고, 알곡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벼들이 있는 논도 보이네요. 소개해 드릴 토지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왕복 2차선 도로도 보이는군요. 그 도로에서 바로 연결된 길 초입의 밭이 소개해 드릴 곳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 올라앉아 있어 사방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들깨 수확이 끝난 밭 중간중간에 수확물이 모아져 있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콩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부분 일부에 심어진 배추와 무는 김장 준비용이겠지요. 밭 앞쪽으로 마당 넓은 집은 이 마을의 사랑방 마을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마을이군요. 토지 면적 2,169제곱미터, 약 656평의 전으로 매매 금액은 평당 15만 원, 전체 금액 9,840만 원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므로 번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 등 교통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2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도보로 1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면사무소 등 면소재지는 차량 4에서 7분 정도 거리입니다. 군청, 의료원, 홍성역 등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외 접근 가능하고,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반경 200m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인근의 축사는 폐쇄 상태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에 멀리 보이는 축사는 약 350m 정도 거리인데, 너는 들판에 있어 큰 영향 없을 것입니다. 차량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결성농유박물관, 만해 한용운생가, 결성동원, 결성향교 등 역사문화시설이 있는데, 각종 전시와 연계수업도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결성농공단지가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갈만하므로, 이곳이 사업장이거나 근무처인 분들이 주택지로서 고려해봐도 좋을 위치입니다. 기농에서 자그마한 농사 짓고 정착해도 좋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크지 않은 면적에 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므로 초보 기농인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